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여병주 의사 선생님께서 효소 저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 들으신 대로 효소 저지 물질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은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신 것을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생각해서 한 5분 동안 아주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 효소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우리 몸을 중심으로 효소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효소, 소화 효소, 그리고 음식 효소. 우리가 음식 효소를 취하지 않으면 소화 효소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 췌장이 모든 필요한 효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무리가 갑니다. 췌장 효소를 많이 쓰면 신진대사 효소가 부족증이 옵니다. 신진대사 효소 부족증은 많은 병들의 원인입니다. 현대병, 심지어는 현대병 중에 우울증, 그리고 많은 그 독감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된 사람들은 만성 퇴행성 질환에 걸립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책에도 없는데. 항상 소화기가 고장나서 애쓰시는 분은 당뇨병이 별로 안 걸려요. 근데 난 한 번도 체해본 일도 없고 뭐 소화기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많이 걸리거든요. 말하자면 당뇨는요. 신진대사에서 효소가 부족해서 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요. 자, 음식이 건강에 대단히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데 고기도 먹지 마라. 생선도 먹지 마라. 해물도 먹지 마라. 뭐 먹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공기오염, 물오염, 땅오염 모든 것 때문에 동물의 병이 많이 들어서 물론 식물에도 병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병이 많이 들어서 그 병든 동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역시 똑같은 병이 걸리거든요. 네, 암이 동물이 먼저 걸리고 우리 사람에게 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만 우리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저항력이 좋으면은요, 우리가 몸에서 암이 어디서 발병을 하죠? 그러면 우리 이뮨 시스템, 면역 기관에서 백혈구들이 군대가 가가지고요, 다 쳐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이라는 진단을 안 받았지 한 번도 발병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는 말이 돌거든요. 자, 그러면은 채식을 해야 되겠는데 채식을 하니까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 허기증 나서 못 먹겠다. 아, 이거 고기 먹고 싶어서 못 먹겠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아, 그 뭐 넛을 먹어야 된다 해서 넛을 실컷 좀 먹었더니 아이고 이게 미인 것 같아가지고는 도저히 며칠을 밥도 못 먹겠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호두나 피칸이나 자시나 아몬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딱 두세 개만 먹으면 괜찮지만 양껏 먹으면은 며칠은 소화기가 답답해서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의 연구를 여기저기 조사한 결과 발견한 것이요. 씨앗과 견과류와 그 다음에 콩 종류 또 통곡식 여기에는 다 효소 저지 물질이 있거든요. 그럼 효소 저지 물질이 뭔가 들어보세요. 효소 저지 물질은요. 효소가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같지 아니한 아미노산이 다 합쳐져서 되어 있는 것이 효소예요. 그런데 효소 저지 물질은 이 효소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물통을 갖다 딱 효소에게 채우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효소 저질 물질을 제거하면은 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씨앗이나 견과류의 좋은 양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효소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고 실제로 요즘 하면서 참 좋은 결과를 수확하고 있는 것이요. 효소 저지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견과류. 견과류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요. 호두, 피칸, 아몬드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효소 저지 물질, 이 자물통을 열어서 효소가 활성화돼서 거기에 있는 양분이 우리가 잘 소화 흡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리고 또 좀 더 넉넉한 양을 먹을 수 있나 꼭 하나나 둘 먹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이 효소 저지 물질을 제거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에다 불리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물에다 불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효소 저지 물질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네. 효소 저지 물질이 중화가 되고 그 속에 있는 효소는 활성화돼가지고 비타민도 소화 흡수되기가 쉽게 하고 또 광물질도 흡수되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너 견과류 속에 있는 글루틴을 아주 소화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물질을 변화시켜줍니다. 왜? 효소 저지 물질 자물통이 열렸기 때문에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효소 저지 물질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파이틱 애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과류에는 이것이 바로 광물질을 흡수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파이틱 애시드는 애시드, 산입니다. 이래서 제가 한 번은요 호두를 불렸다가 껍질을 까고 호두죽을 이제 만든 적이 있는데요. 무슨 꼭 세멘트로 장난한 손같이 손이 뻑뻑해지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그랬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아, 이 너종류 껍질에 있는 그 파이틱 애시드 그것이 바로 내 손에 기름을 다 가져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에다가 불리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먹고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아몬드, 호두, 피칸, 캐슈, 잣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에 있는 이 자물통을 열어주나 효소 저지 물질을 비활성화시키나 지금 말씀 나는 아몬드는 몇 시간 동안 불리면 되느냐 하면 12시간을 불리면 효소 저지 물질이 비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호두는 4시간만 불리면 돼요. 피칸도 역시 호두의 사촌이니까 4시간만 불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캐슈는 몇 시간 불리면 되는가? 캐슈는요. 예. 아주 짧아요. 캐슈도. 왜냐하면 그 살이 연한 거거든요. 2-3시간. 예. 2-3시간만 불리면 효소 저지 물질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서 참 좋다고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6도 있고 뭐 겟말리노리게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필수 지방산이 있다고 해서 요즘 플렉스시드도 껍질이 얇은 골든 플렉스시드를 아침이면 갈아서 잡수시는 분이 참 많은데 갈으셨다고 해도 효소 저지 물질 자물통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플렉스시드를 잡수시는 분 잘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6시간 동안을 오버나이트 밤새도록 물에다 불리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선플라워 시드는요. 아주 영양이 많습니다. 채식을 하신 분이 계란을 안 잡수시면은 반드시 이 해바라기 씨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요리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몇 시간을 물에다가 불리면 그 효소 저지 물질 자물통이 열리느냐 하면요. 8시간. 네. 8시간. 예. 8시간을 불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린 다음에 반드시 불릴 때 그 물은 정수한 물이어야 되고 그 수돗물에 그 크로린이 없어야 됩니다.
크로린은 간세포는 접촉하면 금방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효소가 열에 약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열에 118도면은 파괴되고 효소는 그 다음에 케미칼, 화학물질에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방사선에 약합니다. 예, 방사선 처리한 데는 감자가 싹이 안 난다고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죠? 그것처럼 저지 물질인 케미칼, 크로린이 있기 때문에 꼭 정수한 물, 그 다음에 운물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리는 것이 간단해요. 하룻밤. 그리고 뚜껑은 덮지 말고 왜? 벌써 이것이 물에 접촉하면서 이 자물통이 열려야 되고 효소가 활성화돼서 여기에 있는 물질을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지금 막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땅속에서 씨앗이 비를 맞고 햇빛을 봄으로 인하여서요. 그 싹이 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치즈 클로스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찬물에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룸 템퍼리처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는 데서 그렇게 불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리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말이죠. 참 신기하죠. 그 독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췌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췌장이 암만 효소를 분비해도 효소가 자꾸만 비활성화를 소화기 안에서 되기 때문에 효소를 지나치게 분비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췌장이 보통 그 사람 크기에 따라서 있어야 할 그 크기의 배 또는 세 배로 커지면 근데 췌장이 커지면 무슨 또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반비례를 해서 뇌는 점점 쪼물어들고 쪼물어들고 쪼물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히 공부를 잘하고 잘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음식은 그냥 두 배, 세 배를 먹어치는데 애는 공부를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서 공부를 못하면서 또 지나치게 뚱뚱해지고 영 게으르고 이상한 그런 비헤비어 생활 습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킹한 것을요 다시 깨끗이 물에다 린스를 해서 거기 파이틱 애시드라든가 효소 저지 물질 남아 있는 것을 깨끗이 없앤 다음에 물기를 쪽 뺀 다음에 말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우유를 넛 밀크 이런 견과류 밀 우유를 만들 적에는 젖은 거 그냥 넣고 만드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블렌더에다가 다 그거를 돌리면은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고 여러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먹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디하이드레이터에다 말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디하이드레이터가 그 온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로 105도, 화씨 105도, 그리고 섭씨로는 41도에서 4-5시간 혹은 7-8시간 말리시면은 전과 같은 상태로 이 견과류가 마릅니다. 그러면은 사기병에다 담아서 공기를 들 수 있으면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왜? 모든 지방은 정제하지 않은 넛이나 씨앗에 있는 기름이라 할지라도 공기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태양빛, 그리고 열에 산화됩니다. 그러니까는 공기를 주로 조금 안 들어가게 자그마한 병에다가 그 양의 알맞는 데다 해서 냉장고에다 보관하셔야 됩니다. 프리저에다 집어넣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는 것이 효소는 얼어도 죽습니다. 디어서도 죽지만 얼어도 죽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놓고는 여러 가지로 응용하실 수 있죠.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양을 먹어도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야채, 푸른 잎사귀, 뿌리야채, 여러 가지 열매야채, 그 다음에 줄기야채 이런 거를
샐러드를 만들어 잡수실 때 이거를 적당히 선택해서 만들면은 샐러드 드레싱이 훌륭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럴저럴 시간 나는 없다 하면은 그대로 한 줌 탁 집어넣고 한국 겉절이 하듯 그렇게 마무새를 해서 식탁에다 놓으면 훌륭한 주식이 됩니다. 예, 메인 디쉬 영어로 말하면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몬드로 우유를 만드실 때요, 아몬드를 한 8시간 내지 12시간 불린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정수한 물을 넣고 3배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데이츠나 아니면은 어떤 과실에서 나온 넥타나 아니면은 아몬드 엑스트랙트 같은 거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우유를 만들면은 기가 막힐 우유입니다. 목장 우유나 콩우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특히 까다로운 티네이저들의 입맛에 대단히 맞고,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그 효소를 파괴시키지 않은 오트밀로 만든 그래놀라라든가 그 다음에는 또 이 크래커 같은 거를 저온 처리를 해서 만드는 거에다가 과실과 그 다음에 이런 아몬드 우유를 곁들이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넛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은요, 여러분은 베지버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베지버거도 바로 이렇게 소킹 해놓은 특히 선플라워 시드요. 네, 선플라워 시드는 제가 아직 무슨 영양가하고 딱 맞선다고 그랬죠. 채식하는 사람에게는 해바라기 씨앗은 계란과 같은 영양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 한 테이블스푼은 큰 수저 하나는 계란 하나하고 영양가가 맞서는 것입니다. 영양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는 그 올게닉 계란이라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모든 계란은 모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하나도 거기 감염되지 아니한 계란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 저항력이 대단히 약해서 바이러스에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버거를 제가 재료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이 자세한 레시피를 양을 얼마큼 뭐를 어떻게 하는 거는 자세히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플라워 시드를 물에다가 불려서 그 자물통을 다 없앤 효소 저지물질을 다 제거한 것과 그 다음에 플렉스 시드도 그렇게 제거한 것과 벨페퍼라든가 양파라든가 샐러리라든가 이런 걸 넣고, 예,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척 갈아서 패디를 만들면, 예, 약산적 같은 고기가 되는데 이것도 디하이드레이터, 말리는 기계에다가 저온 처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아이들의 점심 식사나 또 주식에 야채식을 주면서 메인 디쉬, 고기 대신 주는 음식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채가 처음 먹는 사람은 그냥 야채를 소반에다 넣으면 이거 뭐 퇴끼가 온 줄 알아? 이러고 아주 특히 남편들이 핀잔 주면 여자들이 그만 찔끔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이 좋은 효소 음식인 푸른 잎사귀 야채를 소반에 넣을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나 드레싱을 혼쭐나게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그릇을 다 핥을 정도로 먹고 그거 엄마 그거 뭔지 그거 좀 또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야채를 즐겨 먹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손재간과 엄마가 어떻게 요리를 그 식구들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아니언 드레싱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주 푸른 파를 먹는, 예? 파를 먹는 백성이죠. 밭에서 금방 두세 뿌리 뽑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사시면은 이런 박스에다가 파 같은 거는 아주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금방 뽑은 파의 그 향기란 참 야채하고 곁들일 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알리브 오일하고 플렉스 시드 오일하고 그 다음에 레몬하고 그 다음에 그 리얼 솔트
바위 소금 그거를 넣어서 했을 때 이 드레싱이 나가면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어 합니다. 예, 이래서 야채를 야채도요 이 음식에는 배합이 있습니다. 어떤 야채하고는 어떤 야채하고 배합이 되면은 갑상선에 좋고 어떤 야채하고 어떤 것을 배합을 하면은 우리의 부신피질에 좋고 어떤 야채는 눈에 좋고 어떤 야채는 갱년기 장애 증세가 있는 어머니에게 좋고 어떤 것은 할머니에게 좋고 해서 이런 음식물의 배합법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 있으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레싱도 각각 여러 가지를 넣고 아 이거는 아무개가 좋아하는 거다. 저는요 레시피에 있습니다. Excellent라고 코멘트를 딱 써놓고요. Peter Senior likes it. 예, 이름 딱 씁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 그거 하면은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면은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음식물, 그러니까 효소 저지 물질에 대해서 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아니 자기가 얘기해. 예, 지금 또 이제 여 선생님께서 이제 기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셔서 참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이리 와보세요. 예, 예. 아주 단순합니다. 예. 이 호두는요 껍질이 예. 이렇게 있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언제 예. 이게 햇것이 나오느냐 하면 11월 땡스기빙쯤 하면은 햇것이 시장에 나옵니다. 예. 그때 넉넉한 양을 준비하시면 8월까지는 시원하고 어둡고 건조한 데 보관하시면 그 자루 그대로 보관해도 냉동에 안 넣어도 이것이 랜시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것을 깨면은 빨리 랜시드가 됩니다. 예. 왜 그러면은 구차하게 이렇게 단단한 껍질이 있는 거를 사용하느냐? 응?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있을 적에는 오래 보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자기 껍질에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 공기에 이 잘라진 면이 공기에 접촉하기 때문에 요 지방이 산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시장에 있는 건 그러니까 그 산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약을 다 스프레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이 있는 것을 사셔다가 바로 이렇게 까셔서 이 유리 그릇에다 넣고 정수한 물, 음물물, 깨끗한 크로린 약품이 없는 물에다가 소킹을 호두라고 하면 4시간만 하는데 그리고 물을 담글 적에는 반드시 이게 호흡을 해야 되니까 왜? 여기에 효소를 지금 효소를 살려서 먹자는데 우리의 이런 거창한 복잡한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김장을 담그시고 김치를 하시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시간 담궜다가 물에다가 깨끗이 린스해가지고 물을 쭉 빈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예, 이 건조기 건조기도 105도, 화씨로 105도. 그러면 넛과 씨앗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 해서 말립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까가지고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해서 이렇게 다 말린 겁니다. 그리고 피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피칸이요. 지금 이게 다 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사기병에다 담아서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고 냉동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드레싱도 만드 샐러드 드레싱도 만드시고 또 버거도 만드시고 뭐 그냥 샐러드에다 노도 잡수시고요. 드레싱도 만드시고 온갖 거 이걸로 다 고기 대신 왜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견과류가 바로 고기입니다. 그리고 요것이요 사박사박하니 요 물에다 소킹해서 이렇게 마르기 전보다 아주 연하고 아주 감칠맛이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효소 저지물질은 자물통이 열려서 중화시켜서 뉴트럴라이즈 시켜서 제거됐고 그 다음에 파이틱 애시드라는 그 떨떠름한 맛은 물에 용해돼서 없어졌고
그래서 광물질과 비타민이 흡수되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루틴, 네, 밀에도 글루틴이 있죠? 밀고기 여러분이 만들어 잡수시죠? 그 글루틴이 소화되기 위하여 절반 이상의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를 아주 쉽게 해서 양분을 몽땅 흡수하되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은 아주 활력이 있고 자라나는 티네이저들은 아주 균형이 딱 잡히게 자라죠. 왜? 자라날 때 왜 우리가 키가 꺽다리처럼 커서 목이 길고 허리가 길고 키가 유난히 크고 옆으로 벌지 못한 사람들 있죠. 한창 자랄 곱이 들었을 때 전분 음식을 많이 먹인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췌장이 크고 뼈가 약하고 뇌가 별로 그렇게 자기가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을 그대로 성인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머니들의 책임이 적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간단하지만 엄두가 안 나면 못합니다. 제가 공부만 하고 김치를 담글 줄 모르거든요. 그러는데 한번 보니까 그 다음엔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시고 꼭 건강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아프신 분은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선생님께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챙겨주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너무 정말 잘 들었어요. 집에서 꼭 해보려고요. 네, 꼭 해보시죠. 네, 해바라기가 원 테이블 스푼이 그 계란 하나하고 영양가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말씀 중에 계란에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히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예.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은 세포 안에 세포 물질 속에 가만히 책상 밑에 숨어 있는 것처럼 숨어 있습니다. 저항력이 떨어지고 핵 물질이 핵막이 뭔지 약해 예를 들면 야채가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져 있으면 얼른 핵 물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세포 하나를 전부 점령해서 자기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 암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닭고기 그 몇 살짜리 닭고기 잡수시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7주 아마 얼마 있으면 6주 본래는 8주까지 키워서 내보내는데 점점 그 키우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왜? 병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살 많이 찌게 하느라고 호르몬도 주고 뭐 약도 주고 온갖 거를 다 주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다리가 골절이 될 정도로 살이 통통이 찌게끔 만들어서 무게가 나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병만 하지 않았지 벌써 그 바이러스가 근데 주로 무슨 바이러스를 많이 닭고기는 갖고 있느냐 하면 백혈병의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암탈계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난자가 형성이 될 때부터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계란이라고 그렇게 전달되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지 않은 지가 한 30년 됐네요. 아유, 그래서 그렇게 요즘 계란에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백혈병도 옮기는 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이요. 물론 방사선에 노출되면은 첫째로 백혈병을 염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데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혹시 이렇게 좀 성장 과정에 있는데 그 올게닉 계란, 그러니까 깨끗하게 기른 그런 계란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뭐 우선 첫째로 이 견과류를 선택하고 전곡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뭐 씨앗을 뭐 스프라우트, 싹내는 일 이런 거 처리 안 하고 견과류부터 시작한 것이요. 제 마음이 한시가 바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좀 먹이고 이
refined starch,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 설탕 이것들을 먹이지 말고 그 과자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어른들도 담배 안 먹는 사람은 주전부리를 꽤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자유하게 이 전분을 많이 먹어서 전분 효소를 많이 낭비했을 때 오는 질병의 리스트가요. 이 시작은 있는데 끝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말씀 안 드리고 구급법을 가르쳐드리듯 딱 원리만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저 당장 해바라기 씨 사러 가야겠어요. 네, 당장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유도 이제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큰다고들 생각하셔서 우유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먹이고 또 여성분들도 칼슘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우유들을 많이 먹는데요. 근데 여선생님께서 아몬드 우유 만들어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아몬드 우유에 이제 대추가루, 대추슈거를 넣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혹시 꿀을 넣으면 어떨까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해보십시오. 꿀은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 생꿀. 예. 효소가 담뿍 있는 생꿀을 잡셔야지 여과한 그 꿀은 설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꿀을 사야겠군요. 네, 생꿀을.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이 견과류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고요. 진짜 이 견과류에서 나쁜 것은 쏙 빼고 좋은 것만 배로 받아들이는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여 선생님께서 갑상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